안녕하세요. 지민의 옥상다육입니다. 와, 날씨가 춥습니다. 바람이 쉥 하고 지나가는 금요일 아침이네요. 와, 춥네요. 바람이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더 싸늘한 것 같아요. 근데 핸드폰상의 온도는 12도를 찍히네요. 12도를 찍히는데, 하우스 안쪽에 온도계는 11도 정도 나오네요. 저쪽에 제가 지금 여기서 저 안쪽에 바늘을 보고 있는데 11도 정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뭐 1도 정도야 뭐 거기 11도, 12도 거기서 거기겠죠. 자, 오늘은 하우스 앞에 여기 있는 아이들, 여기 이렇게 여기 있는 아이들, 와, 이렇게 알록달록하게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죠? 예쁜 아가들 보면 볼수록 정말 너무 이쁩니다. 저희 아이들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고 있는 아이들. 오늘은 여기 하우스 앞에 쪽에 아이들 보여드리고 출근할게요. 새 식구 먼저 소개를 좀 할게요. 새 식구 얘는 명장이라는 아이예요. 세상에 명장하고 요거 블랙 밍크라는 아이하고 산토리니 제가 하나 있잖아요. 하나 있는데 산토리니가 너무 이뻐서 제가 이번에 달총님 실방에서 며칠 전에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택배를 받았어요. 그런데 요 명장이 오면서 여기 저기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이게 고작 뭐만 원짜리라고는 하는데 이렇게 조금 뒤에 입자기 터진 입자기 있고 해서 실방에서 좀 저렴하게 판매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달궈보려고 이렇게 데려오긴 했는데, 오는 도중에 여기 상처나고, 여기 입장도 부러지고, 또, 이쪽에, 뒤에 입장, 여기도, 얘도 부러졌고요. 아무튼 간에 그래가지고 얘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제가 환불을 받았답니다. 환불을 받았는데, 그냥 보내지 마시고 키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심어놨고, 블랙 밍크라는 아이 까망이 종류인가 봐요. 이 아이도 실방에서 큼닥하니 예뻐서 제가 이렇게 데려온 아이고, 산토리니, 이렇게 분갈이를 해줬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아가들 볼까요? 링구아스. 링구아스 돌기들 너무 신기하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링구아스고요. 얘는 적기성, 얘는 흑목단 꽃이, 꽃망울이가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번에는 떨어지지도 않고 펴주지도 않고 이러고만 있네요. 한몇 주, 한 2, 3주 된것 같은데 요 꽃망울이 올라온 지 계속 저러고만 있고요. 얘는 캔디철아, 캔디철아인데 올 여름에 요쪽에가 입장들이 좀 떨궜었어요. 저쪽에는 괜찮고 새로 나온 입장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캐시미어철아. 요 캐시미어철아 제가 키우고 있던 아이였는데 올 여름에 한쪽이 무너져서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줬어요. 여기도 이제 새 입장들이 다시 나올 거로 보고 이렇게 심어준 아이고요. 캐시미어철아. 그리고 꽃돛단배철아. 요 아이 올 여름에 저기 솜깍지 때문에 고생을 좀한 아이거든요. 그래도 분갈이 해주고 약 처방해주고 몇번약 뿌려주고 했더니 이렇게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꽃돛단배철아. 이 아이도 예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여기 미니 누벨라. 미니 누벨라도 입장들 다 저기 떼어주고 올 여름에 얼마 전에 분갈이를 다시 해줬거든요. 이 아이도 사과 화분으로 이렇게 벌그스름하게 물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 얘는 코사지라는 아이고, 코사지라는 아이도 안쪽에 하우스 안쪽에 있다가 제가 꺼내놓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입장들이 동글동글 좀 두툼해지고 있는 코사지. 코사지도 보여드리고. 자, 여기 위에부터 볼까요? 얘네들은 잘못 보여드리니까. 라지아가에 라지아가. 여기 라지아가가 새 아이가 있는데, 라지아가들 여기서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쁘게 물 들어오고 있죠. 아, 더 이뻐져야 돼요. 더 이쁜 모습, 변해가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얘는 샤벳이라는 아이, 풀분해서 옮겨준 아이인데, 이렇게 예쁜 모습이고, 얘는 원종 라라예요. 원종 라라. 원종 라라. 그리고 얘는 피트 라인이라는 아이. 지난번에 꽃대를 막 여기저기 올려줬던 아이인데, 꽃대 제거를 좀 제가 해줬고, 입장들도 이 아이들도 되게 얇았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지금 이제 입장이 조금 도톰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얘는 슈가베이비.
저희 집에 슈가 베이비 조금 큰 화분으로 옮겨주고서 이렇게 그래도 살짝 군불 들어오는 모습 예쁘죠? 방향을 제가 돌려놔줬어요, 이 아이도. 복대 아가들 슈가 베이비 아가들 많이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번노처라인데 제가 목등이 한참 키운 아이예요. 이 아이도 3년차 넘은 아이고. 요 번노 요 아이는 제가 최근에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 거의 1년 다 되어갈 거예요. 요 아이 작년 11월 달에 제가 콩시리님 저기 그 실방에서 10,000원에 샀던 아이예요. 번노. 두 아이를 샀었는데 한 아이는 올 봄에 여름에 그때 무릎으로 갔고 한 아이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블랙 블루 아나 철아. 이 아이도 이렇게 쌍둥이 화분에 네개 쪼르륵 이렇게 놓으니까 이쁘죠? 이렇게 크고 있는 블랙 블루 아나 철아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에들류스도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를 다시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 버니 두 아이들 이렇게 풀분이지만 작게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요. 얘는 프리즘이고요. 프리즘도 방향 돌려놔주고서 이쪽에 얼굴들이 큰 아이들이 조금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 요쪽에 뒤쪽에 아이들도 이렇게 물 들어가고 있고요. 얘좀 보세요. 얘 꽃대. 이게 웨딩드레스 꽃대예요. 아이고 초점이 안 맞네. 웨딩드레스 꽃대가 이렇게나 한 50cm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놔뒀다가 꽃대에 적심해가지고 한번 번식을 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얘는 웨딩드레스 이렇게 프릴이 예쁜 아이 잘 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 스노바니예요. 스노바니 생장점에 여기 입장들이 좀 지저분하죠. 올여름에 약간 상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키우고 있는 아이인데 상처가 좀 있었어요 여름에. 그리고 플로리디티 군생아가들. 요 아이 요쪽에 생장점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군생아가 이루어진 아이예요. 이 아이도 한 2년 좀 넘게 키운 아이 같아요. 플로리디티 군생아가 잘 크고 있고 여기 나나 후쿠미니 아가들 요 아이들 빨간버터 사다가 합색해갖고 키우고 있는 아이들인데 목대 좀 보세요. 목대에서 아가들도 빠글빠글 나오고 있죠? 이 아이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이 아이들은 도테랑 합식이들 직사각형 화분에 있다가 원형으로 바꿔주고 나서 이렇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도테랑도 요 화분을 옮겨준 지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별의 눈물 적화예요. 적화. 별의 눈물. 아, 얘가 백화구나. 저쪽에 있는 아이가 저기 적화구요. 얘가 백화예요. 풍성하게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고. 아, 얘는 저기, 젤리 샤넬이에요. 젤리 샤넬 올 가을 되면서 이 아이가 살짝 아파서 제가 입장 떼어주고 풀분해서 요 화분으로 옮겨줬었는데 한쪽 입장들이 자꾸 이렇게 찌그러지고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이름이 뭐였지? 로즈베이라는 아이. 로즈베이라는 아이도 지난번에 제가 풀분해서 저기 젤리 샤넬이랑 같이 분갈이 해준 아이예요. 방향을 좀 이쪽으로 돌려놔줘야 되겠다. 이렇게 돌려놔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돌려놓고 로즈베이라는 아이. 그리고 저희 집에 리토비 이렇게 크고 있고 몰라코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어요. 얘는 몰라코. 자 이제 다시 앞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볼게요. 여기 앞에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서 보여드려야지. 자 얘는 몰라코였고 얘는 레드크라우스 철아예요. 얘도 방향 다시 바꿔놨어요. 반대 방향으로 다시 돌려놔줬고 라조야 피멍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라조야. 라주야 참 예쁜 아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미국 정야. 여기 또 이제 어제 왔던 빗물이 안 털려서 이렇게 있네요. 미국 정야 이 아이는 서비스로 왔던 아이 같은데 이렇게 다져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아모르 파티 묵둥이어요. 이래봬도 묵둥이어요. 복대에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고 잘 크고 있는 아이고 피치센 크림입니다. 요 피치센 크림도 묵둥입니다. 제가 키우고 있는 아이 나나 후쿠미니 이 아이들도 이제 이렇게 와 이쁘다 이쁘죠? 화분 가득 꽃다발 같이 정말 예뻐요. 나나 후쿠미니 요런 모습을 키우는 것 같고 요 러우는 제가 두 포트 따로따로 살고 있던 아이들 얼마 전에 분갈이 합식해준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벤바디스 이 아이들도 여기에 조금 작게 있던 화분하고 하우스 안쪽에
쪽 저기 따로따로 살고 있던 두 아이들을 이렇게 하나로 모닥모닥 심었어요. 요 벤바데스도 묵둥이 아이들 이렇게 물들어 있는 벤바데스도 보여드리고요. 얘는 패러독스. 아이, 패러독스도 이렇게 빨가스름하게 물이 들었고, 얘는 블루 멘탈 잡아라. 블루 멘탈이라는 아이예요. 얘는 꽃대 번식을 해갖고 따로 살고 있던 아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같이 한 집에서 살으라고 합식해준 아이들인데, 여기는 약간 화산기가 있어요. 아, 그 입장은 화산기가 이 아이 테이블 밑에 쪽에, 하우스 안쪽에 테이블 밑에 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꺼내놨더니, 합식해서 꺼내놨더니 이렇게 그 자리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얘는 마켈러스라는 아이. 마켈러스라는 아이도 빨가스름하죠? 펜지철아예요. 펜지철아도 예쁘게 물들고 있고, 여기가 너무 예쁘게 물들었는데요. 그리고 얘는 석영이라는 아이도 이제 물들어 오고 있고, 샤를로드 두 아이들, 아가들 잘 키워주고 있죠. 여기 아가들 너무 귀여워요. 샤를로드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와, 멜로우 옐로우가 이런 모습 때문에 키우나 봅니다. 야, 올 봄에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진짜 연두연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연두연두 했었는데, 멜로우 옐로우가 이렇게나 예뻐지네요. 이렇게나 예뻐진 멜로우 옐로우 보여드리고, 요 아이도 하나 이렇게 있고, 에스메랄다, 저희 집 에스메랄다, 여기 목대 아가들 잘 커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크고 있는 에스메랄다도 살짝 한번 보여드리고, 얘는 프릴 수연이라는 아이예요. 이 아이도 올여름에 계속 빗물 먹고 입장들이 조금 떨구고 상처도 있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괜찮아진 모습이고요. 얘는 비치오리데 꽃대에 지난번에 잘라주고 나서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비치오리데고, 얘는 퉁근잎 비치오리데. 이쁘죠? 통통하니 입장도 넓고, 꽃대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백봉, 핑크 백봉이 되었습니다. 저희 집 백봉이 이렇게 하엽 있는 것도 좀 떼주고, 하엽도 좀 있는 보이는 보일 때 떼줘야 돼요. 이렇게 크고 있는 핑크 백봉, 그냥 백봉인데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었어요. 이 아이도 한참 키운 아이들 잘 크고 있고, 여기 맥두가리. 맥두가리가 이렇게 예쁘답니다. 이 아이는 이제 하우스 안쪽으로 살짝 들여놨다가 사무실로 데려가야 돼요. 얘는 추위에 진짜 약합니다. 설이 내리기 전에 이제 하우스 안으로 들여놔야 될것 같고, 요 오로라. 아우, 너무 이쁘죠? 오로라. 빛감 좀 보세요. 오로라, 요 아이들 묵둥이어요. 키우고 있던 아이들. 조그맣게 저기 콩본에서 크고 있던 아이하고, 저쪽에 새자매 꽃밭에 살고 있던 아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한쪽으로 옮겨졌어요. 한쪽으로 옮겨졌고, 얘는 최근에 온 아이인데, 아, 버건디 와인이래요. 버건디 와인이라는 아이, 제가 최근에 들인 아이예요. 이렇게 크고 있는 아이 보여드리고, 그리고 얘는 앨리스라는 아이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 아이도 입구아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 여기 양진도 이 아이도 1년 다 돼갈걸요? 10월 30일 날 왔네. 1년 다 돼가네. 이 아이도 이렇게 양진 다져지고 있는 모습 예쁘죠? 골든어겟이 이제 또 빨가스름해지려고 이렇게 시동을 걸고 있고요. 골든어겟. 그리고 여기 도테랑 아가까지. 자, 오늘은 새 식구도 소개해주고, 여기 하우스 앞에 요 테이블 아이들 소개하는데 벌써 13분이 넘어, 14분이 다 돼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즐겁게 보내세요. 아우, 날씨가 추워요. 옷 단단히 입고 외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엔딩을 뭐로 할까나. 요 나나후쿠미니가 너무 예쁜데요. 자,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민의 옥상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